안녕하십니까. 네, 구체 김프로입니다. 김프로가 옛날에 말이죠. 한 10년 정도 전인가? 10년 정도 전에 처음으로 그 핀 드라이버를 사용했었는데요.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, G10이라고, G10이. G10 해가지고 나왔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. 그때 당시만 해도 관용성. 이 핀 드라이버는 일단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관용성으로 굉장히 유명한 드라이버 중에 하나인데, 그때 그 다른 메이커들은 뭐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페이스를 닫는다든가 아니면 살짝 연다든가 이런 드라이버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로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클럽의 오픈 페이스를 조절할 수 없었던 시기였죠. 근데 그때도 스퀘어한 드라이버를 출시했었거든요. 그래서 관용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죠. 사람들이 추천도 많이 하고. 그래서 이게 G10이 시절부터 이제 점점점 늘어나서 작년인가? 작년에 그 히트를 했던 G30 시리즈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뺀 이 G 시리즈가 나왔습니다. 이 G 시리즈는요, 제가 요즘에 올해의 트렌드는 뭐냐? 드라이버의 트렌드는 클래식하게 계속 가는 것도 있지만, 뭔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? 디자인에서 변화를 주는 메이커들도 꽤 있거든요. 이 핀도 아마 그런 메이커 중에 하나인데, 올해의 그 컨셉이라고 그럴까요?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, 공기 저항을 줄여라. 물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, 최근에는 그 캘러웨이 드라이버도 그렇고요. 이 녀석도 그렇고, 이 위에 크라운 부분에 조금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,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따로 해드릴게요. 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, 이 부분에 무슨 뭐 그 드래곤 플라이트 무슨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다래요. 그래서 여기가 좀 그 잠자리 날개 모양으로 디자인이 돼 있고요. 그래서 좀 더 얇게 하고 해서 무게도 상당히 줄였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290g이에요 이거 굉장히 가볍죠.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뒷부분에 이게 뭐라 하더라, 볼텍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요.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를 원래 그 설계를 할 때, 디자인할 때 이렇게 세워놓고요. 여기다 연기를 불어넣어요.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많이 따지는데, 이 뒤에 이렇게 난기류가 생긴다고 합니다.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 껴서 그 스피드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게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은 똑같고요. 그래서 이런 어떤 디자인 부분, 헤드스피드를 늘리기 위한 그 디자인 부분에서 좀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. 이게 약간 광택이 뭐라 그래야 되죠? 여기 무광입니다. 무광. 그리고 좀 가볍고요. 그 다음에 로프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. 그래서 잠깐 제가 그 핑 사이트를 잠깐 보면요. 드라이버가 핀 G 시리즈가 있는데요. G 시리즈가 몇 개가 더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총 세 가지가 나왔는데,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들을 위해서 좀 더 그 사이드 스핀이 잘 안 먹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저 스핀으로 볼이 좀 많이 안 뜨게, 이렇게 볼이 좀 똑바로 날아가게 비거리를 많이 증가시키는 그러한 그 모델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그냥 핑치입니다. 뒤에 뭐라 써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고 실제로 스크린을 한번 쳐봐서요. 거리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소리가 납니다. 고관발 같은 소리가 나요. 지금 스펙은 50, 그러니까 샤프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.
네 가지인가? 예. 네. 일반 사양이 있고요. 아타스하고 다른 거 하나가 또 있던데. 자. 네, 요즘 드라이버의 특징이요. 이 바람 가르는 소리가 상당합니다. 예, 바람 가르는 소리가 상당해요. 소리가 슉슉슉 하고 굉장히 그 좋은 소리가 나네요. 자,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볍게 몸을 풀고 처음 친 게 270 정도. 이게 제가 보면은 치면 칠수록 더 나와요. 자, 한번 리듬을 살려서 제가 했던 300m 치는 거. 자, 그걸 활용해서 쳐볼게요. 샤프트가 약하긴 한데, 점점 더 나죠? 살짝 덜 맞았는데요. 덜 맞아도 멀리 가네요. 세 개만 더 쳐볼까요? 잠시만요. 제대로 맞은 것 같은데요. 고! 좀 더 쳐야 될 것 같은데. 이게 아침이라 지금 좀 그렇네요. 네. 마지막 하나 쳐보겠습니다. 많이 가나요? 많이 갔네요. 에이, 굿. 네. 김프로가 지금 시타를 해봤는데요. 예, 아침에 그렇게 많이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 비거리가 짱짱하네요. 예.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좀 그 바람의 저항을 좀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볍게 만드는 드라이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뭐 드라이버를 만드는 메인 그 회사들이 그 큰 회사들이 꽤 많잖아요. 그 회사들의 드라이버가 아마 신형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거를 아 내가 무조건 리뷰를 보고 요걸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매장에 가셔서 시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웹사이트에서 아마 요거 렌탈이 가능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렌탈 클럽을 이용해서 실제로 자기가 해보는 게 되게 좋죠. 그래서 진짜 자기한테 맞는지 그런 거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뭐라 그럴까요? 현명하게 구입하시고 필드에서도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김프로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를 찾아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